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했음에도 민주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꾸어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 공세에 몰고 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영빈관 신축은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외교 인프라입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빈관 신축은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해외 국빈 방문 때마다 시간, 장소, 의전, 경호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해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축해도 다음 정부에서나 영빈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이 낭비라고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전국의 수많은 전기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갈 한전공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 김정은의 폭파로 세금 710억 원이 증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민주당이 예산 낭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쓸 돈은 쓰게 하는 것이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자세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나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 엮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안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